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친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을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건에서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A씨는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갖고 놀며 수업을 방해했는데 담임교사가 벌점을 표시하는 칠판에 이름을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A씨가 아동학대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항의와 민원이 계속되자 담임교사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학교는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무단결석 시켜버리고 담임교체 이유도 아닌데 담임교체 요구하고 교육활동 이제 강요하고. 그러자 A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교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A씨가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것도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